오늘 오후 4시 반쯤 강릉시 사천해 수욕장에서 멸종 위기종 푸른바다 거북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. 길이 70cm의 푸른바다 거북은 사체가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으며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포 아쿠아리움이 사체 처리 규정에 따라 이 개체를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냈습니다.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따르면 멸종위기 생물인 푸른바다 거북은 열대와 아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폐사체가 연간 20마리가량 발견되고 있습니다.